어? 왜 이랬지? 와, 한국어 있어. 아, 되게 짧게 한 페이지가 있네. 진짜 작다. 아니, 근데 아예가 가벼운 건 아니고. 네, 그래도 묵직하긴 한데. CSW 정도? 뒤에는 플라스틱이고 앞에만 알루미늄. 아, 그러네. 네. 그래도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 굉장히 가격 대비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나. 힘은 진짜 충분하지 않나. 가음도 엄청 빠른 것 같고. 그 전반적인 특성 자체는 산하텍 DD1이나 뭐 DD2 약간 약하게 한 것 느낌? 이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이렉트 드라이브 휠이라는 게 무엇인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레이싱 휠은 힘이 약한, 그러니까 토크가 부족한 모터를 사용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힘이 센 모터는 비싸니까요. 자전거를 예로 들어보죠.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을 오르려면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전거의 기어비를 바꿔서 페달을 약한 힘으로 많이 구르는 대신 오르막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레이싱 휠도 벨트 등을 이용하여 힘이 약한 모터와 운전대 축을 연결하고 약한 모터를 여러 바퀴 돌림으로 인해서 운전대에 가해지는 힘을 증폭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대가 한 바퀴 돌아가는 힘을 만들어내려면 실제 모터는 그보다 훨씬 여러 번 돌아야 했죠. 그런데 이런 방식엔 약간 단점이 있었습니다. 힘이 전달되는 과정 중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손실이 일어날 수 있고 정말 미세하지만은 효과가 발생하는데 시간차도 있습니다. 또 벨트의 장력으로 인해 뭔가 끌리는 듯한 느낌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예 힘이 센 모터를 가지고 그 모터 축에 직접 운전대를 달아버리는 방식을 직접 구동 방식이라고 하여 다이렉트 드라이브, DD라 부릅니다. 결국 DD는 감쇠 없는 정교한 표현이 가능하고 신호가 들어왔을 때 효과가 발생하는 타이밍도 비교적 정교합니다. 그러면 DD가 벨트 방식에 비해서 무조건 좋으냐? 네, 벨트 방식에 비해서 무조건 더 좋습니다만 그 효용성에 있어서는 또 생각해볼 만한 것이 있어요. 즉, DD가 너무 정교해서 오히려 더 진짜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전 시뮤큐브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DD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에 있는 옵션의 대부분은 그 정교함을 떨어뜨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사용에 있어서 DD와 벨트 방식의 궁극적인 차이점은 DD가 설정의 선택폭이 좀 더 넓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효용성을 떠나 단순히 성능상으로만 보면은 DD가 무조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있겠죠. 말씀드린 대로 DD는 힘이 좋으면서도 이 힘과 빠른 속도를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시된 파나텍의 CSL DD는 비교적 아주 저렴한 가격대에 출시되어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제품이죠. 가격이 저렴한 만큼 스펙상 타 DD들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CSL DD는 부스터 킷을 사용 시 최대 8Nm의 토크를 가지고 있어 비교적 토크는 약한 편입니다. 그냥 제가 이거를 뭘 쓰고 있는지 모르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다면은 잘 구별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 들긴 해요. CSL DD의 첫 소감은 전형적인 DD 휠 느낌입니다. DD에 걸맞게 아주 빠른 반응을 보여주었고요. 전체적으로 질감 자체는 파나텍의 고급 DD 라인업인 DD1이나 DD2와 아주 흡사합니다. 축이 돌아가는 것도 아주 부드럽습니다. 토크, 이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었는데 이 8Nm는 일반적인 주행 스타일을 생각하면 그렇게 부족한 느낌은 또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람에 따라 좀 많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순돌림의 경우 이 평소 스타일상 힘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셨고 저의 평소 스타일상으로 보면 약간 좀 약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약하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았어요. 대개 DD 제품들이 좀 그렇지만은 쿨링팬이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동작 소음이 전혀 없다시피 하고 좀 오래 사용하더라도 약간 뭐 따뜻해지는 정도 뭐 이 정도로 발열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DD들은 무게가 10kg 정도 되고 그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은 둘째치고 이 베이스 자체의 무게 때문에 DD를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알루미늄 프로파일 거치대를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치대가 좀 이렇게 견고하지 않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CSL DD는 약 4에서 5kg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고정형 거치대에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격이 이제 결정적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얼마에 팔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부스트 킷을 포함해서 대략 뭐 80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이 가격 때문에 이 제품이 기존 레이싱 휠 생태계 파괴자라는 겁니다. 레이싱 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파나텍이라는 브랜드는 고급 레이싱 휠로 유명합니다. 물론 이제 파나텍이 제일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더 위의 제품들도 있지만은 파나텍 위로 가면은 어떤 소비자 친화적 제품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엔지니어 감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DD를 하더라도 파나텍의 DD와 타 회사의 DD 제품은 전체적으로 어떤 사용 편의성 면에서 좀 파나텍이 좀 편리한 부분이 있고 디자인적인 측면으로도 좀 더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파나텍에서 나온 벨트 방식 제품 중 가장 좋은 제품이 CSW2.5였는데 이 제품의 가격이 국내에서 한 80만 원대입니다. 트러스트마스터의 최고급 벨트 방식 제품들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CSLDD라는 보급형 DD 제품이 벨트 방식 제품의 가격 정도로 나온 겁니다. 타 DD 회사들이나 특히 뭐 트러스트마스터 같은 경우가 거의 뭐 멘붕이겠죠. 근데 원래 DD에서 여기가 노면 느낌이 이렇게 없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 노면 느낌이 좀 없어요, 확실히. 그렇죠. 대충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잔 피드백이 좀 덜 들어오는 느낌? 그러니까 원래 아이레이싱에서 요 서켓에서 조금 그런 게 별로 없긴 한데 사실은. 이제부터 CSLDD 약간 단점이라고 느낀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나텍의 상급 DD와 비교 시 고주파수 때의 미세한 효과들이 좀 불명확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작은 신호들, 일종의 이제 노면 질감 같은 표현들이 조금 불명확하다는 느낌이 있었고, 이 팩토리 설정상 인터폴레이션이 이제 11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줄이면은 좀 더 나아지기는 했지만 파나텍의 상급 제품과 비교하자면 좀 차이가 있긴 했습니다. 홀딩 토크가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코너링을 하면은 타이어 접지나 얼라이닝 토크로 인해 운전대에 저항감이 생깁니다. 저항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다가 코너를 벗어나면서 줄어드는데 이렇게 모터가 힘을 유지시키는 것을 홀딩 토크라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힘이 강한 제품들은 코너링 시 운전대가 꽉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CSLDD는 제가 반대로 더 힘을 주면은 약간 넘어갈 것 같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 토크가 8Nm라서 순간 치는 건 셈이다. 이거는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최대 토크 근처에서 홀딩이 되어야 할 때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파나텍의 DD2 같은 경우도 최대 토크는 25Nm이지만 홀딩 토크는 그보다 좀 이제 못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은 제가 이제 전체적인 토크를 이제 8Nm 정도로 제한을 해서 쓰더라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코너에서 이 홀딩 토크가 줄어든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는데 CSLDD는 최대 토크가 8Nm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홀딩 토크는 그거보다 좀 더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8Nm 근처에서 지속적인 어떤 저항이 일어날 때 이것이 꾸준하게 유지되지 못한다라는 저는 뭐 약간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뭐 제가 측정해 본 건 아니고 그냥 느낌일 뿐이지만은 아무래도 더 상급 제품들과 힘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홀딩 토크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단점이 있었는데 휠을 돌리다가 잠겨야 하는 지점, 즉 범프 스탑 지점에서도 힘을 주면은 그 지점을 손쉽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범프 스탑에서 이게 딱 걸려야 되는데 아 여기서 쑥 약간 네. 저 너무 잘 못 잡아주네 네. 끝부분에서 여기 더 너무 8Nm 한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원래 다른 비스트들은 여기서 막히면은 여기 끝이에요. 지금 네. 여기 끝인데 여기서 안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힘주면은 좀 넘어가요. 네. 이게 조금 몰입을 방해할 수 있죠. 아무래도. 이걸 못 잡아주는구나. 힘이 네. 약하니까. 이건 아무래도 그냥 힘이 좀 약한 DD 베이스의 그냥 공통적인 단점이라고 봐야겠죠. 이거는. 결국 이것도 모터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이게 실사용 중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지만은 사람에 따라서 아주 급한 조향을 하거나 할 때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역시 이마저도 저와 순돌님이 훨씬 상급 제품을 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겠죠. 자, 결론적으로 첫 소감은 이제 다른 회사들 큰일 났다 입니다. 이 CSLDD가 나온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 저만의 어떤 뇌피셜이지만 있을 법한 뇌피셜입니다. 파나텍 CEO가 관종기가 다분한데 이 조금만 자랑할 거 있으면은 되게 성급하게 이제 이 파나텍 블로그에다가 이제 단언을 하거든요. 최초의 파나텍 블로그에 DD를 출시할 것이라 고지를 하고 출시 시기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이엔드급의 DD와 보급형 DD 두 종류를 출시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각각의 성능에 맞는 모터를 따로 개발 중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막상 출시 시기가 다가왔는데 이 보급형 DD의 모터 개발이 실패합니다. 이건 이제 공식적으로 나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초 두 종류를 출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계획했던 보급형 DD에다가 하이엔드 DD와 같은 모터를 집어넣습니다. 같은 모터를 넣고 힘을 제한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제품을 내놓죠. 그게 DD1입니다. DD1은 절대 보급형 제품이 아닙니다. 하이엔드급이고 가격도 비싸요. 비싼 모터를 넣었으니까 제품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말 한번 잘못했다가 의도치 않게 변별력이 없는 두 제품을 출시해버린 거죠. 이 상황을 놓고 유추해보면 지금 나온 CSLDD가 원래 이때 출시하려고 했던 보급형 DD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DD1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제품이었어요.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제 DD1 구입하신 분들이 좀 승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파나텍이 DD1까지만 해놓고 다른 데에 집중할 것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모든 회사들이나 뭐 소비자들도요. 그런데 이놈들이
그때 우리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겠다 하면서 개발하던 걸 뒤늦게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아, CSLDD가 발표될 때 그 어떤 예고나 소문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 뜬금없이 발표하고 곧바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인플루언서들에게 나눠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부터 개발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파나텍 DD가 나온 이후로 오늘까지 하이엔드 시장은 파나텍과 시뮤큐브로 양분되어 있고 또 그 사이에 DD1보다 약간 저렴한 뭐 신매직 제품 같은 것들이 또 있죠. 또 그 밑에 벨트 방식 제품들이 있는 것이고요. 어떤 이런 질서가 형성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그래 DD라면 최소한 이 정도 가격은 하는구나 라는 어떤 개념이 이제 잡혀가고 있었는데 여기에 갑자기 폭탄을 투하한 겁니다. DD 제품을 벨트 방식 제품의 가격으로 시장에 확 내어버린 거죠. 그러면 같은 가격에 누가 벨트 방식을 구입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CSLDD가 생태계 파괴자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같은 소비자한테는 좋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장은 좋습니다. 파나텍은 현재 자기네 웹사이트에서 벨트 방식 제품들을 전부 단종시켰습니다. 이제 DD로만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이 앞으로 레이싱휠 시장에서의 제품 라인업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주절주절 말이 많았지만은 이 제품이 상급 DD들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같은 가격대에 굳이 벨트 방식을 구입할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뭐 시장 파괴적 가성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DD1이나 DD2 아니면 심큐브 갖고 있는데 이거 넘어간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돼. 그건 말도 안 되고 로지텍에서 넘어간다. 그럼 당연히 이건 당연히 좋은 거. 트러스트 마스터에서 넘어간다. 확실히 얘가 좋아요. 그렇죠. XW 카운터 칠 때 스윽하는 소리라던가 몰입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꽤 많은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가격에서 다 얘가 해소를 해주니까 CSW에서 넘어간다. 고장 나면 넘어가는 걸로.